어때요? 똑같죠? 극한 리포터 이은정이 갑니다. 이제 땅 위와 베일을 건너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제주 한스플레니아교는 2008년 개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12회 그 입학생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나 그 해녀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집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해녀의 소양 기술을 습득 연마시켜가지고 제주 해녀의 그 독특한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녀가 되기 위해 가지고 뭐 해녀 문화에 대한 이해나 또 해녀 정책에 대한 그런 거 또 그 유네스코 등재 관련 사항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아, 저희 저 준비 운동부터 벌써 지쳤거든요. 아, 오늘 준비 운동 왜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물에 입수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몸에 긴장이 풀려서 네, 안전하게 사고 없이 할 수 있어서 준비 운동을 좀 길게 했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이 한스플 해녀학교에. 제주에 내려와서 살면서 그 해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주에 내려온 김에 제주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있고 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해녀로서 좀 뛰어들기 좀 자격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여건은 좋은데 일단 물질하는 거랑 스쿠버 다이빙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스쿠버 다이빙은 뭐 공기통 메고 들어가지만 이게 물질 해녀들 물질 같은 경우는 자기 폐활량만 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더 필요하고. 들어가셨죠? 내쉬는 거를 후. 이걸 계속 연속으로 하면 나중에 막 어지럽고 그래요. 이거를 과호흡이라고 초과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지만 자주자주 해서는 안 돼요. 확 올라오면 충분히 쉬라는 얘기예요. 바로 들어가려고 저기 뭐 있었는데 또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나와서 충분히 정상호흡 될 때까지 쉰 다음에 준비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보고 해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환경도 되게 열악했을 텐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힘드셨을 거란 생각을 했고요. 네, 조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기하지. 배우는 거 보면은 배워서 해녀하는 사람 저 사람들도 있고 기특해 하는 거 보면은.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네, 희소가 한 마리 땄어요.
적게 한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도 따라하면은 해준 선수분들 따라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신기해요. 너무 빨리 조금 배워서 많이 따서 많이 따고 싶어요. 빡시다. 해녀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죠? 보통 아니다니까요. 이거 물질 진짜 고생 많고 진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정말 고생과 땀과 그 모든 정성이 배인 해산물들이라는 걸 정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삼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또 저희들 많이 가르쳐 주신다고. 학기 선생님은 선생님이란 가르쳐줘야지. 가르치건데도 이거 막 오래서 한 5년 되면서 미국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다 오랑허요. 막 물질들 배운 큰 점녀들 돼서 저도 오늘 잘, 했나요? 응 잘했어 잘했어. 해녀분날을 그 예우려고 오는 분들은 그래도 좀 힐링이 되는 거죠, 여기 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해녀 체험을 통해서 재밌고 알차고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해녀가 좋다! 제주가 좋다!